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동해안과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북부 동해안과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9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의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은 0도 이하로 시작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대구가 0도가 되겠고 안동과 영주가 영하 2도, 청송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처럼 아침에는 다소 추울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가 9도, 안동과 예천이 8도, 포항은 7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5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도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오늘처럼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